보이시죠? 안 보이죠? 요거를 지금 요거를 지금 깨시려고 하는 거죠. 정말 이게 저희 지금 미개한 것 같아요.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말 진짜 완전 원소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서. 근데 이 정말 많은 몇백 조의 그런 것들을 다 가볍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교육장들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지구는 신들의 교육장이라 했잖아요. 그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어때요?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조직이든 나라든 어떤 간에 전부 인류 전체가 뭐예요? 전부 다 교육장이라. 그래서 직장을 우리 뭐래요? 그냥 사회 교육장이라 했잖아요. 내가 가정도 내 교육장이라니까. 그리고 사람을 준 게 아니고 뭘 준 거예요? 지금 인연을 준 거라. 그럼 내 동생이든 내 부모님이든 내 저기 직장 도는든 간에 그지?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잖아요. 대우주에 있을 때 전부 다 원수에는 신들인데 육신 하나 덮어서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상생해서 노력해서 서로 도움되라고 힘이 되라고 어떻게 가족으로 연결시켜놨고 부부로 연결시켜놨고 그지? 우리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로 만들어놨고 또 직장에 가가지고 선후배 관계로 이 정도 뭐 한 거예요? 교육시키려고 만들어놓은 거지. 육신을 덮어쓰고 내하고 닮았으니까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언니 오빠고 저 사람이 내려갔다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내 부모고 이게 아니라니까. 이거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. 아, 인연으로 왔구나. 인연으로 왔는데 서로가 노력한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다. 가족이 되면 다시 어떻게 어떻게 우리 대우주에 돌아가더라도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. 그러려고 지금 사는 거라.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의 육신을 사는 게 전부 다 내 모습인 줄 알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우리는 지금 인생을 잘 하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 갔을 때 또 우주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또 대우주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를 위해서 사는 거지. 그죠? 그러려고 내 영혼의 질량을 평창시키고 내 영혼을 지금 맑게 만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법문 하나 더 듣고 내 영혼의 질량을 내가 좋게 만들고 그 다음 이 실력을 내가 갖춘 게 있다라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업이 소멸돼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대우주 고향을 원시 방문할 수 있다니까. 이렇게 하려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만나면 전부 다 인연으로 다 주어진 거야. 근데 내가 새끼를 넣으면 저건 내 자식이라 해가지고, 그죠? 내 자식이 아니고, 네가 동물 육신 하나를 낳았는데, 그거 다 어떻게 영혼신이 하나 와 독행돼가지고, 네하고 인연고리에 딱 걸려있으니까, 저 자식을 네가 어떻게 그냥 바르게 성장시켜가지고,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,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거든. 근데 전부 다 내 자식, 내 새끼, 뭐 내 부모, 내,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니까, 이거는 뭔가 답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우린 전부 다 신들이거든. 스승님은 그 70%의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는 교육을, 30%. 네. 그러면 그 모든 그 진리를 이렇게 담아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거는 그 30%에서 70%는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? 70%는 다 나와 있어요. 지금 우주가 어떻게 진화 발전이 다 끝났거든요. 우주가 평창이 다 끝났어요. 우주는 이제 스스로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뿐이다. 그럼 인간도 지금 진화 발전이 다 끝났거든. 뭘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다 생산한 게 다 끝났다 이 말이죠. 그 70%라.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12년까지 우리 70% 선에 왔다 그래요. 여기 70% 왜 왔냐면 우주도 지금 진화 발전이 끝났거든요.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모든 행성과 태양이 다 만들어지잖아. 그럼 진화 발전 끝난 거야 이제는. 이제는 뭔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. 바르게 잘 운영을 쓰면 되는 거고 인간도 어떻게 해요? 창조대가 진화하면서 좀 더 성장 발전한 게 다 끝났어요. 언제 2012년 12월 21일 동지까지가 이때를 선천시대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화 발전이 끝났기 때문에 한 거라. 그럼 진화 발전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신이 된 인간이 된 거죠. 인간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? 신으로 바뀐 게 전부 다 70% 온대라. 그럼 70% 왔다는 것은 모든 지식을 갖다가 다 갖췄다. 몇 프로짜리에 70%짜리 그걸 갖다가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은 이제 후천 시대가 왔으니까 일반 지식은 이미 진화 발전이 다 끝났으니까 요거 가지고 어떻게 사회 모습을 갖다 다스릴 수가 없어.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바르게 소통 못 한다니까. 지금 70% 가지고 지금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잖아. 근데 나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? 지식이고 논리고 상식이라. 근데 너무 내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 안 맞거든. 그렇다 보니 상대하고 맨날 부딪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제 70% 왔으니까 이제 모순이 다 나온 거죠. 그럼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? 자연의 근본 법칙, 진리가 나와 30%짜리 나와주는 거야. 이게 몇 프로짜리예요? 30%짜리라. 근데 30%짜리는 지금 언제 나왔냐면 이제 나왔어요. 2012년도에. 그러면은 지식이 나올 때는 수천 수만 년이 걸렸거든. 그럼 인류가 전부 다 신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신들이 희생한 값어치는 뭐냐면 지식 생산이었어요.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뭘 생산했냐면 지식을 생산한 거거든. 그럼 신들이 전부 다 뭘 생산하고 간 거예요? 지식을 생산해가지고 후대에 남겨주고 간 거예요. 이걸 갖다 전부 다 희생한 거라거든.
그럼 이 신들이, 영혼 신들이 희생한 값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, 누가? 홍인간들이, 지도자들이 이 자연의 근본 법칙, 진리를 장착해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이 70%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, 이걸 깨줘야 되는 거라. 깨시면 어떻게 돼요? 70%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지. 뭔가를 끄집어내서 주지만 그거 자체를 달에 손 할 때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 보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만 돼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잖아요. 그걸 어떻게 내가 다 깨치지 않고 들으면 알아요. 안 들어서 그렇지.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70% 있는 석박사들이 있죠. 세계 석학들이 멘토나 선생님의 법문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깨기 시작해요. 근데 이걸 갖다 클릭을 안 하거든. 아직 안 들어봤다는 거죠. 우주 팽창력이 엄청나게 지금 인류의 지금 숙제인데 우주가 왜 팽창되는지 빅뱅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. 근데 정확히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. 설명해 주는데 비메이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안 들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. 이걸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라. 그러면 그 다음 걸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. 그죠? 일반 사람들이 물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걸 물으면 그 다음 게 또 나오게끔 돼 있는 거거든. 왜냐면 원리 하나 가지고요. 논리 30%를 다 풀 수 있어요. 그럼 이 자연의 근본 법칙, 우주 팽창론에 대한 논리, 지금 원리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딱 석학들이 딱 듣는다 그러면요. 정확하게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지. 근데 안 들어서 문제라니까. 아, 그래서 비메이커라고 하는 거고, 아직은 그 많은 그 지식인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깨져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. 많죠. 그걸 다 깨준다는 거죠. 일단은 지금은 안 오니까 안 들으니까 일단은 법을 내놓는 거예요. 내놓으면 나중에 들을 사람도 있거든요. 어떤 석박사가 듣든 누가 듣든 간에 교수가 듣든 들어가서 분명히 나한테 물어올 때 있을게. 물어올 때 내가 또 풀어주면 되거든. 그래서 지금은 지금 물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법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. 우주팽창론이 이론이 아니고 팩트로 다 사실이다. 그럼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. 이 지금 30%짜리 원리 가지고요. 지금 우주과학에 대한 논리를 갖다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팩트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거라. 근데 전부 다 맞냐 안 맞냐 이론이 어떠냐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. 왜? 너희들은 전부 다 똑같은 지식 논리를 갖췄기 때문에 논리로 서로 지금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지 정확하게 자연의 근본 법칙이 안 들어와 있어요. 내가 자연의 근본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? 우주에는 3대 7의 법칙밖에 없다 그랬어. 우리가 대우주의 근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. 그런데 전부 다 같이 탁해지니까 30% 정확히 발화된 거고 빅뱅이 발화된 점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까지 만들어진 거예요. 지구는 뭐 하는 거예요? 신들의 교육장이야. 그죠? 왜? 원소 에너지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또 엄청난 산산조각이 났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또 불안전한 거라. 크랙이 엄청나게 많이 갔다니까. 그래서 지식을 담아가지고 비물질 에너지를 먹어야지 말 영혼들 어떻게 해요? 크랙 갔는데 퍼석퍼석 한데 빈틈이 있는 걸 전부 다 메꿔가지고 영혼이 밀도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. 그럼 영혼이 밀도가 좋아야지만이 나중에 육신을 보고 저 천상에 가더라도 우주를 운행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죠. 그죠? 영혼들은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. 왜? 비물질 자체를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뭐예요? 이것도 원소 에너지라. 눈에 보이지 않는, 만질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소 에너지예요. 이 원소 에너지들은 이 우리 어떻게 해요? 원소가 먹는 엄청난 에너지인 거지. 이 육신은 뭐 먹으면 돼? 저 음식 먹으면 돼? 갈비 먹으면 되는데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자신은 진짜 원소라니까. 원소는 뭘 먹어야 되냐면 원소를 먹어야 돼요. 그 원소가 뭐냐면 말의 에너지, 지식의 에너지거든.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라는 거라. 육신에 좋은 자꾸 먹방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뭔지 내가 지금 정확히 설명하거든. 내 자신이 뭔지를 알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칙이 나오는 거죠.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. 왜? 우주의 신들이거든. 내 동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? 이 인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주에 있는 신들이에요. 신들이 어떻게 전부 다 빅뱅이 일어나서 산사종이 났기 때문에 내 신량을 담기 위해서 이 신들의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집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성서에서 기독교 사람들이, 목사들이 막 그냥 막 설명하는 것들이 내 한마디로 다 정리해 주는 거야. 하나님 있니 없니? 우주가 왜 만들어졌니? 하나님 창조한 게 맞을까? 아담과 이브 나오고 오망이 지금 다 나오는데 자연 내 논리거든요. 전부 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.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비유고 저 외계인 ET가 나오는 것도 외계인이라는 거 지금 있니 없니? 지금 막 모아서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한 방에 내가 일주일에서 내 설명을 지금 해버리잖아요. 근데 이걸 갖다 진짜 어떤 과학자 들어가서 이걸 갖다 깨준다 그러면은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돼? 전부 다 새로 써야 돼.
그러면 지금 뭐 외계인 이념 지금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어요. 서로 뭐 외계인을 봤다 했다고 뭐 그 시체를 갖다 주워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림자 보고 우주선을 보고 저거 외계 비행체가 아닐까 오망을 지금 다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그걸 내가 한 방에 지금 어떻게 깨주는 거나. 왜?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교육장은 지금 어떻게 이 우주에 이 스페이스에 이 지구 말고는 없는 거예요. 살 수 있는 환경도 세팅해 놓은 게 중력을 정확하게 30%짜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탁해진 것도 정확하게 30% 그 중력에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둥둥 떠다니지 않잖아요. 왜? 우리 중력하고 우리 탁한 무게 에너지량이 정확하거든. 이 육신도 어떠냐면 육신도 엄청나게 탁한 거예요. 우리가 탁하지 않으면요 맑으면요 육신에 절대 독행될 수가 없어요.